이게 완전 사이트 잘못 고른 거야 오늘. 바로 집이 옆에 있어요. 네, 집들 보이시죠 가운데. 이게 캠핑을 온 건지 뒷마당에 텐트를 친 건지. 자, 카메라 다 확인하고 영상을 매일같이 찍으면은 좀 카메라에 좀 쉽게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그쵸. 이게 좀 익숙해진 다음에 한참 또 2주 지나고 또 찍으려니까 또 그 생소함이 또 그 중간에 생겨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 캐릭터를 좀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보는 입장에서도 편안하거든. 우리가 어색하면은 보는 사람은 더 어색해. 그쵸. 그게 사실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고유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그게 더 편안한 영상이 된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뉴욕그날 TV의 김프로. 왜 이러니? 안녕하세요. 아, 맞다. 뭐, 말 돌리지 마. 인사해, 아니, 아저씨가. 아니, 아니라.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뉴저지. 치즈콱. 치즈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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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치즈콱 스테이크파크에 가고 있습니다. 자, 치즈콱 스테이크파크. 뉴욕시리에서 1시간 15분, 그 다음에 이제 뉴저지, 버겐 카운티, 뭐 홀리나 팔리세드 파크에서 한 45분 정도, 예, 그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야, 이게 거리가. 그리고 치즈콱 스테이크파크도 크기가 상당합니다. 1600 에이커야. 거의 핵샤랑 비슷해. 핵샤급 있네? 핵샤급이야. 낚시도 있고, 낚시는 거기가 좀 특이하게 프레시 워러하고 솔트 워러가 만나는 데가 있어. 그래서 수영도 있는데, 근데 수영은 이제 메모리얼 데이부터 저기 레이벌 데이까지. 하이킹은 이제 거기가 트레일이 5개 정도가 있는데 1.5마일부터 3마일까지 수영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트레일도 있고 뭐 기본적인 이 3대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 사이트를 좀 미리 우리가 프리뷰를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캠사이트가 총 5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크 규모에 비해서 여기도 캠사이트가 많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장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치즈콱 스테이크파크는 가까운 거리, 사이트가 생각외로 좀 넓고 그리고 이제 되게 독립적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깝고 뭐 수영도 있고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트레일도 뭐 다 있고 5개나 되고 그러면 뭐 여기만 가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도를 한번 올려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38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도 보시면은 치즈콱 스테이크파크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하이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갈든 스테이크파크웨이. 이게 좀 웃긴 게 이런 거는 되게 드물어요. 이거 보통 이제 스테이크파크 산 속에 있고 좀 떨어져 있고 우리가 좀 이렇게 자연과 가까이 있는데 여기는 캠핑장이 또 바로 옆이야. 맞아.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동차 지나가는 소음이 들려요. 캠핑장까지. 이게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네, 뉴저지 스테이크파크 뉴욕과는 달리 차를 두 대까지 허용해요. 사이트당 차가 두 대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6명까지 가능하고요. 그 6명이 넘어가면은 사이트 하나를 더 빌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예약을 안 했습니다. 이 치즈콱 스테이크파크이 의외로 예약률이 여기도 약간 좀 많지가 않아요. 치즈콱하고 퀵하고 사이인가 보다. 치즈콱 이거 아니야? 오버했다 이것도. 그 구독자님들 저기 좀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구독을 한대. 맞아요.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구독 이거 좋아요 구독 계속 좋아요 괜히 저희가 이제 영상은 시즌 때는 최소한 2주에 한 번 진짜 뭐 늦어도 3주에 한 번은 영상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고 우리도 이제 계속 리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또 경험이라는 게 쌓이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그런 게 되니까
잠깐 지켜봐 주시고. 근데 사실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는 뭐 제대로 못 봤어. 그치? 그때는 그렇죠. 거의 먹으러 갔었고 마시러 갔었고 해서 사이트를 제대로 둘러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리뷰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 돼.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오피스로 들어가야죠. 파크 오피스로 가는 중입니다. 날씨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눈부시지 않게 선글라스. 자, 체크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레저베이션. You want one? Yeah. For tonight. Tonight. Okay. Just one night. Sure. You got your driver's license? Oh, sure. 자, 여기가 이제 하룻밤만 예약하시면 30불, 이틀치 하시면 하루 추가될 때마다 25불씩이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캠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트레일 같은 여기 산책로 있죠? 트레일. 네, 트레일 하이킹하러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캠프사이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야, 붙였어. 현대가 이제 구름캠사이트, 여기 구름캠사이트 왼쪽으로 가면은 구름캠사이트 여기 4개가 있어요. 5개인가? 4개? 4개 같은데? 5개인가? 네. 구름캠사이트는 20명에서 50명까지 들어가요. 거기 빌리면은 상당히 크죠? 이리로 가면은 폭스 레이크, 레이크로 한번 가보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캠핑사이트. 우리는 영상을 찍으러 레이크에 한번 갔다 갈 겁니다. 상당히 깔끔하네. 관리를 잘 해놨네요. 되게 잔디 같은 것도. 자, 구경 좀 하고 가자.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초록이 많은.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잔디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진짜. 이게 좀 광활한 느낌에. 그래도 여기 스텝하기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네. 깔끔하고. 아, 여기가 레이크구나. 아, 오늘은 수영이 당연히 안 되죠. 레이벌 데이가 지났으니까. 여기가 메모리얼 데이부터 레이벌 데이까지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아, 이게 보니까 여기가 바다 수영은 아니고 호수 수영이네. 백사장도 괜찮고요. 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보시면은 물 괜찮다요. 생각보다는. 핵시어보다는 낫다. 이 정도면은 수영을 할 만하지, 그래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닷물이 아니잖아. 호수잖아. 민물이잖아. 지금. 민물이라기보다는 이게 호수네, 호수. 레이크네. 네. 뭐, 가족끼리 와서 여기서. 야, 무슨 똥이 이렇게 많지, 여기? 거위들. 아, 야. 야, 이 거위들이. 거위들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야, 응가 힘이 왜 이렇게 세? 아니, 얘네들 무슨 똥을 이렇게 많이 쌓았어? 아, 이게 똥밭이네, 여기가. 똥밭. 이런 거는 아마 관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그냥 가족끼리 와서 뭐 수영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캠핑장하고 여기 수영할 수 있는 이곳, 여기가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걸어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되게 멀어요. 캠핑장하고는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죠? 물 좋고 산 좋은 데 없다고. 보세요. 와, 이 발자국 봐봐. 이 발자국이 진짜. 야, 무슨 얘네들 여기 무슨 뭐 단체로 뭐 왔다 갔다. 오퍼레이터 있냐? 산장의 느낌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 결론은 보긴 좋다. 바닷물은 파도가 세서 애들이 못 놀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런 곳들은 이제 그래도 파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멀리 깊게만 안 가면은
애들하고 같이 수영하고 그럴 수 있는 대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단점은 여기 맞나? 네. 단점은 뭐냐면은 캠프사이트랑 맞나? 저기랑 너무 멀어.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여기 우리 캠핑 사이트에요. 야, 왜 이렇게 작아? 뭐가요? 사이트가 되게 작다. 너무 깊게 넣었어요. 어, 그렇구나. 좀 깊게 넣었구나. 아, 네. 자, 오늘 짐 꺼내야 되니까. 33번 사이트인데요. 자, 중간 우선 이거 팻말을 이제 걸어 놓으면은 이제 캠핑의 시작이죠. 어디다 걸어 놓냐면은, 예,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모기가 너무 많아. 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 스크린하우스를 또 안 갖고 왔어요. 모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냐? 보통 이제 캠핑 오면은 텐트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마시고 그러느라고 잘 때 이외에는 이렇게 텐트에 들어온 일이 없는데 오늘은 진짜 모기가 겁나 많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바로 옆 사이트인데 34번이에요. 여기 모든 사이트가 다 이렇게 독립적이진 않아요. 예, 보이시죠? 34번, 35번은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이트 두 개 빌리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가 36번. 36번도 여기는 좀 되게 넓네요. 넓은데 뭐예요? 여기가 사이트 51번. 51번도 괜찮네요. 자, 여기는 1번하고 3번인가? 1번, 3번이네요. 여기는 보면은 아, 큰 가족이 와서 사이트 두 개를 이렇게 빌린 거네요. 1번, 3번으로. 그래, 요렇게 해야 돼요. 요런 식으로 해야 이게 정상이죠. 그래야 이제 뭐 정원 초과도 안 되고 차도 세대잖아요. 그쵸? 차가 4대까지 되니까 세대까지는 문제 없죠. 아, 여기는 RB 사이트예요. RB. 야, 멋있다, 저 아저씨. RB가 가능한 데가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화장실 한번 봅시다. 화장실은 뭐 그냥 에. 아유. 여기는 뭐 패밀리 샤워가 여기 있긴 있는데 요게 샤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네. 샤워가 가능한가? 가능하네요. 예, 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자, 화장실은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산책하듯이. 그 다음에 화장실 옆에는 언제나 덤스터가 같이 있죠? 예, 요 덤스터 자리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이트가 8번이네요. 이쪽 사이트는 8번. 이쪽 사이트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가 사이트 12번. 사이트 12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트가 9번이었습니다. 저기 뭐 텐트가 달랑 하나만 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사이트 11. 자, 여기가 사이트 16번. 아, 여기 좋다. 16번 괜찮네요. 자, 이쪽이 15번입니다. 15번이요. 17번 하고 옆에가 19번.
홀수는 왼쪽, 짝수는 오른쪽이니까 이 19번을 보시 18 여기 보세요. 19번하고 17번은 커넥팅하는 게 되게 좋겠네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는 이렇게 가족이 많이 왔을 때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 중에 이런 데가 좋아요. 예, 19번하고 17번을 같이 얻으면은 큰 땅을 같이 쓸 수,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17번하고 18번을 했다. 그러면 앞에 마주보고 이렇게 길을 가운데 두고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은 좋지가 않아요. 여기가 26번입니다. 26번 되게 독특하네요, 사이트가. 여기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26번은 약간 살짝 부지가 좀 높은데, 여기도, 여기가 훨씬 땅이 더 크고 괜찮네. 차 소리는 다 들려요. 여기를 어딜 가든지 차 소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상당히 거슬립니다. 상당히 거슬려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뭐 하나 뭐 특출나게 좋은 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몇 군데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느낌의 사이트들이네요. 자, 여기가 30번입니다. 30번. 저희 사이트 바로 옆에죠. 여기도 그냥 아늑하고 괜찮네요. 상당히. 지금 제가 한 바퀴 둘러서 보니까 30번 쪽이 상당히 사이트들이 되게 독립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희 사이트까지 돌아왔습니다. 장점하고 단점이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네요. 자, 첫 번째 장점은 가깝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트가 상당히 이렇게 독립적이다. 남의 시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다. 예, 그거는 진짜 두 가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저기 지나다니는 차들, 저희 뒤로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는 저 차들, 이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 마찬가지로 저렇게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저 집들, 이게 캠핑을 온 건지 뒷마당에 텐트를 친 건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가 좀 여기서 걸어야 돼요. 특히 저희가 있는 이런 사이트가 화장실에서 꽤 멀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좀 만약에 가까운 곳을 찾으실 거면은 아까 10번 정도, 그 정도 사이트를 구하셔야 되고, 그 대신 좀 독립적인 사이트를 원하시면은 30번대, 예, 30번대로 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치즈스테이크. 아, 여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올래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자주 올 것 같은 마음은 안 들 것 같아요. 이런 사이트 가져가는 게 맞으니까. 야. Do you need a tripod? Do I need one? Do you want one? No, I have one. Oh, well, so I'm gonna throw mine out. Why? Because I don't need it. I'm cool. I mean, I got, yeah. Well, thank you though. I really appreciate that though. Right, yeah. Alright, thank you. You're welcome. 자, 저 지나가다가 약간 좀 이상해. 저 약간 좀 약을 한 것 같아, 약을. 약한 사람, 약하는 애들 같아요. 약간 좀 지나가다가 무슨 뭐 삼각대, 트라이파드라 그러죠? 제가 촬영할 때 쓰는 거, 그게 필요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인이 오시기로 했어요. 네, 저희 게스트가 오죠. 근데 그 게스트분이 약간 좀 초상권을 많이 주장하시는 분이라서 최대한 제가 편집으로 이렇게 인사는 따로 못 시켜드릴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해드립니다. 또 목소리하고 바디샷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양해를 드릴게요. 네, 이제 1시간 안에 도착한다고 그랬으니까 도착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H마트에서 10불에 세일하는 거, 고기 구울 때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집어왔습니다.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이게 좋아 보였냐면은 보통 이제 보이시죠? 저는 파이어링 예, 저기다가 고기를 굽곤 하는데 보통 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딱 테이블에서 이렇게 브리스타 혹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에서 그런 먹는 거를 좋아해서 바로 직접 테이블 위에다 놓고 구워 먹을 수 있게 하는 싼 마이긴 하네요. 이게 조잡하긴 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세팅 끝. 간단하죠? 예. 이러면은 좀 이따 뭐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거 커플에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요 그릴에다가 고기를 구우실 때는 차코를 한쪽으로만 예, 이게 반을 갈라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고기를 여기다 굽고 이제 기름 같은 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굽다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불이 나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레스팅 하는 자리. 예.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이해하시겠죠? 차콜은 한쪽으로만 쏠리게 놓고 반은 구우면서 불이 붙었다 싶으면은 바로 옆으로 뺄 수 있는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로 차콜 쓰시는 거를 조금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이제 차콜이 이렇게 검었잖아요. 요 검은 부분이 하얗게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차콜에 불이 붙었고 뭐 이렇게 타 들어가면은 기다리셨다가 이 검은색 부분들이 없어지고 하얗게 다 이렇게 타 들어갔을 때 그때 고기를 구우셔야 그을림이 없습니다. 네. 이거 시험해 보시고 싶어요? 끝났다. 이게 또 이게 무드라이시죠 이거는. 잔잔 타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캠핑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이게 장작 태울 때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멋진 거예요. 아니. 근데 처음 봤을 때 어째 아니.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자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치카치카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자 이제 텐트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내일 봐요. 유밤. 유밤 뭐? 유밤이 뭐야? 유튜브 바이. 유튜브 바이. 유바이. 네, 네 텐트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유 씨 힘들어. 이 히터. 예, 히터 틀었죠? 예, 히터 틀고 우리 자고 있습니다. 히터 트니까 따뜻하네. 자, 그럼 우리 내일 다시 뵈어요. 바이. I love you. 사랑해요. 아침 8시 10분 됐습니다. 또 철수 준비를 하고 가야겠네요 이제. 자 뵙겠습니다. 치스포악 스테이트 파크. 아 발음 좋았다. 총평을 좀 하자면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메리트는 진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시설을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거를 보니까 화장실이 나름 되게 깔끔해. 사이트를 화장실에서 멀리 잡으면은 상당히 좀 걸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 사이트에서는 진이 빠져.
남자들끼리 친구들끼리 와서 이렇게 캠핑 오는 거라면은 뭐 좀 멀어도 상관이 없겠는데 가족과 함께 가시는 분들은 꼭 맵을 확인하시고 근데 진짜 캠핑 사이트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쉬고 있는데 보이는 게 남 뒷마당이면은 벌써 이제 캠핑으로 온 건지 아니면은 남 뒷마당에 와서 그냥 텐트 치고 있는 건지 치스폭 스테이팍은 뭐로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뭐 독립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가까운 거 있고 뭐 아까 말했던 단점 때문인지 그렇게 크게 장점으로 안 다가와 그 부분들이 예, 꼭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차 소음이 의외로 예, 잘 들려요. 뭐 지나가는 차 소음들 같은 경우도 근데 뉴욕에서는 여기는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추천 안 합니다.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말고 더 좋은 데도 많아요. 차라리 난 여기 올래 핵셔 올래 핵셔 갈 것 같아. 핵셔 갈. 그치? 오히려 돌비닿네. 핵셔 갈래 여기 올래 그러면 여기가 나 뉴저지요. 아 그치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은 네 그쵸 굳이 뭐 뉴욕까지 핵셔를 갈 필요가 있을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하고 자 구독과 좋아요 아니 이거를 말을 해야 해주시더라고.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